대강의 TV 티스타TV 학교를 키스타드로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대란대 프라토스 프라토스의 대란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이 팀이 재밌어요, 어르신. 탐라벤님네 고맙습니다. 이 팀 형 깝치는 거 겁나 웃기네, 어르신이네요. 깝치다니, 새끼야. 어? 형한테 깝치다니, 새끼야. 어느 형한테 깝친다고 하면 쉬워. 어느 형아가 좋아할까? 새끼야, 깝치는 게 아니고 나대는 거야. 아, 뭔 소리야. 나대는 게 아니고 재밌게 하는 거지, 새끼야.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티 형 잘생겼어요. 이티님 멋있어요.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티 동생 깝치는 거 재밌네요 라고 하네요. 고맙네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다크아콘가라고요. 자, 오늘 뭐 그 다크아콘이 또 이티의 또 편을 들어줬고 쓸만하기도 한데 다크아콘이냐 리버냐 고민이 된다. 은택이 나중에 제동이랑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럴 날이 있으려나 이러시네요. 당연히 이재동 선수가 이기겠죠, 여러분들. 나는 뻔한 결과에 뻔한 그 사람들이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나랑 게임을 해서 이기면 뭐가 좋은 거야, 도대체, 그죠? 만약 나한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라면서. 이 티역 양 많아요, 이러시는데, 저희 집은 양이 없습니다. 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고요. 네, 저희 집에는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의 네오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옛날에 강남이 아닌가 그 어디지 판교 갔었나 어디 갔는 아 그 아 거기다 삼성역에 그 카카오 프렌즈 샵에 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고양이 쿠션을 하나 사왔어요. 예, 너무 귀여워서. 일단 빌드 자체는 제가 일단은 입구를 막는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어떤 빌드를 갈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강남역 생기기 전이었어. 강남역 딱 처음에 생겼을 때 가봤는데 사람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저는 막 그 엄청 길어가지고 한창 줄을 서가지고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들어가서 뭐 사지는 않고 3층에 카페가 있길래 카페 가서 뭐 음료수 같은 거 먹었는데 겁나 맛없어가지고 실망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입구가 안 막히냐. 아이 거짓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너예요. 얼마나 더 길라임 이렇게 바보 같은 길라임이 어딨어 딱대가리. 아 죄송합니다. 잘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투질러서 보면은 나 다크다 헤이 나 다크다 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내방은 리버를 수비하겠죠. 제기랄.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지 같은 사람 그러다 코렁탕 먹는다고. 괜찮아. 박근혜 편보다 내 편이 더 많아. 인정하십니까? 박근혜 편보다 내 편이 더 많지 않겠니 얘들아. 끌려가도 슈퍼 내 편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리버를 대비하려나? 이게 투질럿을 보여줬긴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인 것 같은 느낌 있죠? 원질럿만 보여줬으면 사실 다 큰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투질럿을 보여줬기 때문에 왠지 셔틀에 투질럿을 태워서 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 사실 리버를 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 느낌이면 뭐지? 자 흔들어주고요. 자 리버 공격 이후에 앞마당 멀티 가져갈 것입니다. 집중 잘해야 돼요. 앞마당 멀티를 딱 가져가면서 또 상대방을 또 때려주는 움직임을 또 보여줘야 이때가 또 하고 싶은 플레이 또 막 할 수 있는 건데 상대방 빌드도 저도 모른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그냥 뭐
지금 일단 프로브를 한번 보내서 앞마당 멀티 쪽에 이제 보낸 사내방에 공격으로 오면은 투픽인 거고, 안 오면은 이제 그 사내방은 앞마당 멀티를 들어가면서 수비를 한다라는 판단인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뭔지 알았다는 거죠. 예. 이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막는 방법은 그냥 리버를 잘 쓰시면 잘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어려워할 필요 없이 리버만 잘 씁시다. 리버. 어쨌든 사내방이 FD도 모두 공격을 해서 자 공격을 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결론은 이득을 모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고, 본진에도 이제 병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수비를 또 진행을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또한 앞마다 멀티를 또 수비하기 위한 움직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똑같이 앞마다 멀티를 가져가면서 운영을 들어가도 자 여기서 리버로 어느 정도 피해를 또 줄 수 있는가가 또 승패 갈림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사내방 또 괴롭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마당 쪽으로 정면 쪽으로 들어갈게요. 앞마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 하는 거 제거 일단 해두도록 하면서 첫 번째, 자, 두 번째 내려서 마린 가운데 거 때리면은 마린 사망. 그러면서 리버 견제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고 터렛 한 대 맞아주면서 뒤로 빼면서 내려놓고요. 그래서 언덕 아래에서 위에 있는 터렛 제거 한 대 두 대 태우고 뭐야 도망옵니다. 계속해야 네가 나를 안아주겠니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사람의 수비 좋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거는 베스트입니다. 사내방이 지금 제 빌드를 막아낼 수 있는 플레이 중에 베스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어쨌든 사내방 베스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ET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불리하다라는 시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터렛을 사내방 사방 팔방 둘러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내방은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할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할만한 상황이에요. 사내방이 분명 좋고요. 사내방 분명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아마나 버티가 서로 늦다고 하더라도 사내방은 일단은 리버에 대한 피해를 받지만 않는다면은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맨드 3개 이거는 사내방에 추가적인 멀티를 먹어주면서 커맨드 센터 3개를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빌드. 네, 6시 쪽에는 프로브 사망 내려놓고 마인 없네요.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리버와 스카웃이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상병력을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티가 지금 스카웃을 모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방 한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방 한 방이 안 되면 두 방을 준비하고요. 두 방이 안 되면 세 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하야가 안 되면 탄핵을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 이상한 소리 하다가 또 쫓겨날라. 자,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 렛츠 고! 리버 안에다, 리버를 품어내, 리품달. 왜 이렇게 쎄? 마린 연사력 보소. 컴온 컴온 베이비
멀티 못해 너 씨. 얼마나 얼마나. 야 스카우 가자. 야 강하다 대한육군. 뭔 소리야. 자 이거 스카우 와가지고 커맨드 깰 수 있겠는데. 잠깐만 도망가서 시즌보드 하기 전에. 자 괜찮아 스카우 오고 있어. 가자. 아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 새끼야. 내가 다다다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새끼야. 이게 바로 다다다다. 어 좋겠다. 스킬업이 없어. 수발. 게이득 터렛 또 깨는 게이득. 자 게이드. 얼마나 얼마나 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생각들을 적게 만들어드리죠. 야, 뭐 이렇게 사정거리가 길어. 타겟 변경 되라죠. 뭐야 타겟이 변경이 안돼. 조종하고 있나? 어 리버를 왜 갖다 놔. 스카웃만 있는데. 아니 뭐야 탱크를 왜 갖다 놔. 어 일반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구만. 아니 수발. 어 아이씨 탱크를 왜 갖다 놔. 또 스카웃만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네. 상식을 뛰어넘는 플레이인데요. 이건 뭐야 도대체. 상식적으로. 아니 저거 뭐야 스카웃만 있는데 저거를 갖다 놓는다. 원래 갖다 놓습니까? 어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자 한 바퀴 돌아주고요. 스카우트도 한 바퀴 돌아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 어 테란 괜찮죠? 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테란 괜찮다. 어 테란 상황 괜찮아요. 테란이 멀티를 하나 더 먹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쭉가져 쭉쭉 뽑아내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정말 제가 불리해요. 좋은 게 아닙니다. 딱히 좋은 게 없어. 좋은 게 없지만 제가 이렇게 씨부릴 수 있는 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운영으로 극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씨부리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딱히 많진 않아. 제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고 사내바 일단 골리앗 숫자 모인 다음에 한번 치고 나오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타이밍인데 일단 그거를 한번 어떻게 예, 걷어내거나 뭐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좀 상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연계 플레이 제가 스카웃과 리버로 사내바 본진을 공격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내바 때려주는 플레이로 사내바 이제 어느정도 시선을 좀 분산시켜주면서 운영을 들어갔을 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경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스카웃 스피드업이 됐고요. 뭐야 아니네. 아직 안 됐군요. 무슨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데미지 업그레이드? 아하. 아니, 뭐, 갑자기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뜨길래. 뭐 했나, 내가? 이 생각했는데. 시선 분산 시키는 거요. 야, 골리아 와라! 야, 골리아 나 때리러 와라! 짜증나지? 자. 말해주고 있구요. 승질 나지 이거. 야 뭐 대란전에 무슨 스카웃이야. 에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승질 나고요.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앞마당 쪽에 다시 한번 토레스 왜 이렇게 아프냐? 스포코로니는 아픈진 않은 것 같은데 토레스 왜 이렇게 아프게는 느껴지지? 공일업 됐고 자 리버로 견제를 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뭐 리버가 들어와도 아니 공격이 들어와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고 리버가 이렇게 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오더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못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꾼을 좀 붙여주면서 운영 들어가고 사내방이 이거를 만약 보고 타이밍 진출을 생각한다면 베스트 아 제 상황이 베스트예요. 상대방의 판단이 베스트가 아니라 뭔 소리냐면은 저는 역공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상대방 오게 만드는 멀티예요. 예, 이 멀티의 의도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와서 나의 멀티를 좀 깨라. 너 지금 집중해서 내 멀티를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게 되면은 병력이 비잖아요. 본진에 본진 때리는 겁니다. 본때 본진 때리는 빌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정면 대결하는 빌드 아닙니다. 도망자! 도망자 토스예요. 일명 도망자. 어쨌든 프로브 가다 뒤졌는데 그 희생값을 저는 본진에서 극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뿅뿅뿅뿅뿅 본진에 서플 뭐 이런 거 다 깰 수 있어요. 들어옵니다. 커맨드 거 보고 다 깰 수 있어. 들어옵니다. 일단 스캔을 깨는 게 베스트. 스캔 커맨드를 깨는 게 베스트요. 그리고 다음에는 업그레이드 유닛들 때리는 게 베스트. 일단 골리앗을 이렇게 대놓고 림버가 때릴 수 있게 되면은 좋은 전투 구도예요. 사실 골리앗이 많긴 한데 수비를 선택을 했네요. 어떻게든 일단 탱크로 때려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죠. 골리앗과 이렇게 정면 대결을 하면은 당연히 괜찮은 거. 사실 본진 날렸죠. 이렇게 되면서 리버와 이제 그 다크템플러는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볼 때 지켰죠. 어떻게든 어 마이 갓 못 지켰네. 골리앗이 빠졌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잡으러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시간을 끄는 거고 그 타이밍에 리버를 다시 한번 또 4리버 정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견제할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 사내방 멀티 절대 못 가져갑니다. 이런 난전 속에서 까똑 뭐야 아 왜 안 죽어. 아 존나 약해 슈발 안돼 아 존나 약해. 아 미쳤네 슈발 이거 왜 이렇게 약해. 미쳤나봐. 아니 슈발 생각보다 약하네. 아니 미친놈 아니야? 존나 약한데?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당황했어. 자 중요한 거는 사내면 스캔 뭐 이런 거 다 지금 깨져버렸고 아머리 살렸네요. 아씨 아머리 깼으면 베스트인데 업그레이드가 되면 안 되거든. 진짜 개손방망이다 이거. 공이업 좀 눌러주자. 스카웃 11마리 딱 11마리면 베스트고 그리고 로보틱스 하나만 더 지어줄게요. 이거 로보틱스가 너무 없어서 이 역공을 바로바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가 안돼서 좀 약간 아쉬움이 드는 상황이었고 이거는 또 12시 쪽이나 뭐 사례가 또 한번 공격을 오게 되면은 또 찌를만한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시선 분산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뭐야 글쎄 왜 날 따라다녀 이거. 얼마나 더 일로 오네.
여기도 오고 저기도 가고 뭐 개판이야? 절방이 이렇게 너무 많은 곳을 때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하나만 때려야지. 그러다 다 날라가. 근데 다 소수 병력으로 온 것 같은데 12시 쪽 노릴게요. 아, 근데 12시 털에 너무 많다 이거. 6시 못 지킵니까? 다크 가면 지킬 수 있겠지. 아, 이거 실수했다. 너무 뭐 욕심냈다. 잠깐만. 이거는 실수인데? 망했다. 너무 욕심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큰일 나버렸네. 이거는 너무 욕심을 내버렸어. 아니, 되게 방금 솔직히 말하면은 네, 저러면 안 됐는데 너무 큰 욕심을 탱크 하나만 제거하면 맞겠지 생각으로 탱크를 열라 때렸는데 이거 실수인데. 야, 이씨, 큰일났는데 이거. 큰일났다. 망했다. 자리마다 추가 멀티 있는 고프로 건데, 와, 이거 큰일 났네. 업그레이드도 지고, 이거 뭐, 대박 사건. 아, 스카웃이 너무 없어졌어. 맷집이 돼야 이제 견제를 제대로 들어가는데. 글렀네.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지상병력 빌드가 아니라서 리버로 승부 봐야 될 것 같은데. 망했지 뭐. 10만 내다가 지는 상황 같은 느낌이랄까? 역시 10만 내면 안 돼. 피니쉬가 있어야 돼. 원래 피니쉬를 제가 캐리어로 하는데 가스를 자꾸 안 캐가지고 가스가 모자랐어. 이거 똘똘 뭉쳐가지고 한 번에 리버를 내려놓자. 탱크는 없겠지. 아까 골리앗만 있었으니까. 아, 탱크 있어. 빨리. 됐다. 얘들아. 오, 다 터졌다. 캐리어를 모아볼까? 사례만도 공격 못 오지 않나? 그죠? 얘도 막 공격을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지? 멀티를 존나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가보자 뭐. 끝까지 가보면 되지 뭐. SCB가 존나 올 거란 말이죠. 저기에 딱 스톰 드랍 한번 해주면서 스톰 잡아내고 그러면서 이쪽에 오는 거를 좀 노려서 저쪽에 오면은 피니쉬로 넬룸 해주는. 이런 플레이 괜찮을 것 같아. 자, 캐리어 가보자. 터렛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로 좀 대주면서. 아, 나 스카웃 주발이다.
스카우트 출발! 스카우트 출발! 주발이다 이 새끼야 주발. 뭐하는 짓이야 이 슈발. 개멍청한 새끼 진짜. 이티 슈발. 이래서 이티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티가 이렇게 무서워.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가스가 너무 없어. 가스 고파. 지켜보자. 와 어쩌지 하면 막진 않을까 희망이 있는데. 너무 바라고 있는 건가 내가. 출발.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막았어. 좌우들 캐고 있어. 좋아. 막았다. 캐리어 쌓일 각을 모으면은 캐리어 쌓이면 몰립니다. 에 데라드 프로토스전이 그래. 캐리어가 쌓이면 몰라. 에 몰라 몰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쥐 그래도 깼어 깼어 깼어. 도망가자. 뿅. 뭐야 뭐 와서 죽었어. 아 저 앞마당에 있는 거 슈바 좀 어떻게 깰 수 없나. 아 이거 좋나 그냥 시즌모드 지금 뭐 한 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대놓고 들어가 보면 이거 이기지 않을까? 어? 수바이마 어? 6이 뭐예요? 예 6시? 아 6시 가스를 안 켜고 있다고? 아 고맙습니다. 아니 별로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6시 가스네. 지금 가스 넘치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무효인데? 얘들아 어 상대방도 이제 가난한데? 야 캐리어 쌓이고 이거 시간을 벌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쪽 멀티를 제가 가져가는 상황이면은 어 자 나쁘지 않아. 어 어 이거 멀티 저 많고 괜찮은데 그지 얘들아. 되게 막 암울했던 상황치고는 어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어. 나의 사건이 지금 뭔가 터져 나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야. 오다가 죽어라 오다가 죽어라 오다가 죽어라 오다가 죽어라 오다가 죽어라. 아싸 슈발 다 죽었다. 오 이거 오케이. 아 잠깐만요
시간 많이 버는데 저 벌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거든요 지금. 자 이거 사람 이쪽 멀티 깨러 올 텐데 깨러 오는 순간 저는 이쪽 멀티를 제 걸로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 지금 온다고 한들 글쎄요 깰 수 있을까도 되게 의문이고. 어 캐리 업그레이드도 괜찮게 공산업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상대방 멀티 하나기 때문에 되게 MMORPG할걸? 자 MMORPG? 자 MMORPG 애매할걸요. 자 일단 상대방의 뭔지 몰라도 저의 상황이 오 좋아요 이런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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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필요없어 씨 다크마 뽑아. 이거 깨져도요 깨져도 여기 벌트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할 수 있는게 딱히 많이 없어. 저거는 저 탱크가 잡히는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핵손해 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나 뭐야 이걸 살리네 라고 말하는 순간 뒤졌네 이지몬 같은 새끼. 캐리어가 쌓였어. 이거는 상대방이 너무 루즈하게 간 거는 자 문제예요. 센터 멀티가 있긴 해도 센터 멀티를 언제라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캐리어 쌓인게 되게 중요한거고. 자 이거 다크템플러 이제 공격 들어가면서 캐리어 터졌고 아 뭐야 캐리어 왜 터졌어. 자 됐습니다 좋아요. 뭐야 어디갔어. 이러려고 프롭을 안 붙여놨지롱. 센터에 터렛을 제거합니다. 터렛만 없으면 되고 이쪽으로 와요. 여기 안 뚫렸어.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했지만 뚫리진 않았고 중요한 거는 이 캐리어가 쌓이면서 6시 쪽에 저 멀티를 만약 지키는 상황이 되면은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군더더기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자 어이구 아파 겁나 잘 찌르네 사방팔바. 저도 가난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레이스만 아니면 되는데 그죠?
걸어서 갑시다. 자, 이거는 다크로 막을 수 있어요. 뭐 하나 둘씩 뽑으면은 다크로 막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캐리어와 리버의 공격은 상대방이 골리앗으로 커버를 못합니다. 자, 그렇죠. 일단 그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탱크는 아까 스카웃으로 탱크를 잡아내는 그런 플레이처럼 이제 캐리어로 탱크를 잡아내는 이런 플레이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이 리버와 같이 들어오는 이 공격은 마인으로 막네요. 와, 대박. 에. 뭐야, 왜 안 죽었어? 자, 탱크가 밑에서 리버가 이렇게 뒤 밑에서 CG보드만 해주고 있어도 사실 멀티 충분히 깰 수 있기 때문에 깨주도록 하고요. 커맨 센터 내려주면서 사람 병력들 잡아냅니다. 자원 없을걸. 나도 여기 밀리면 다 먹는데, 그치? 이거 지켜야겠다. 아, 깨지겠는데. 돈 모았다가 한 번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나 세네. 오, 깜짝. 어, 내 캐리어 좀 사있어. 아, 씨발. 아, 취소했는데 이거 왜 나왔어? 이 투 세트 값이 없어, 지금. 잣됐네. 이쪽 아래쪽 포기하고요. 이쪽으로 갑시다. 자, 지금 인터셉터를 잡지 말고 센터 사내방 센터 아니면 멀티를 먹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사내방도 되게 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리어로 막 죽지만 않고 반반 전투만 해도 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인터셉터로 최대한 사내방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득을 보는 전투를 이 벽너머에서 계속 컨트롤 해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이제 스탠의 골리앗이 오는 구도면은 당연히 제가 할 만하기 때문에. 캐리어 컨트롤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발 아프네. 돈이 없어서 지려나? 미네랄을 모아서 이쪽 멀티 가져가는 데까지 좀 힘을 쓰도록 하고요. 이게 그 계속 반복되면은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지만 투세터가 많이 주네.
아, 왜 이렇게 잘하지? 잘해봐. 이게 왜 지금 제가 네 자원은 돌아가는데 힘든 거냐면은 세네방이 그 뭘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 추가 멀티를 가져와 버리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아 이거 깨야겠네요. 들어. 이게 진짜 힘들거든. 아 이거 수비를 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아 너무 아쉽네.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구도가 왜 이렇게 됐지? 너무 아쉽네. 아, 희망이 있었는데 희망이 없어지고 있어. 이 캐리어로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네. 와, 탱크를 다 끌고 저쪽으로 가는 간 건데 대단하네. 역시 인터셉터 값이 없어서 스케럭 뭐야 스케럭 값도 아깝고. 아, 돈이 없어서. 아, 진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잘하네. 아, 드라곤 안 간 거 애초에 빌드가 그런 거야. 처음부터 안 보신 것 같은데 애초에 그 스카웃으로 좀 재미 보자라는 빌드였는데 사내바 커버가 좋았고 운영으로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운영에서 뭔가 애매하게 흘러갔네요. 멀티를 사내바에 잘 가져갔네. 사람들 되게 가난한데 제가 더 가난하네요. 지지 잘했다 사네바. 아 진짜 아쉽다. 리버를 썼던 게 페인인 것 같아. 리버를 안 썼으면 할만한 것 같은데 리버를 써서 뭔가 좀 애매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 돈이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아, 아쉽네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사네바도 잘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또 치열한 대결에서 네, 재밌는 경기가 나온 것 같네요. 자.